이 가격대에서는 그냥 경쟁자가 없어요. 제로입니다. 그 정도로 이 친구가 지금 가성비가 사실상 말이 안 된다. 이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새 제품으로 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요즘 키보드 시장에서 저가형 제품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거미, 레이니 요 제품들이 있죠. 요 제품 말고도 소개를 안 했지만 뭐 하이치로라든지 갤럭시 80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가지 제품이 있긴 하지만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아무래도 앞에 말씀드린 그 두 개의 제품이 가장 인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독거미 정말 좋죠. 제가 영상을 올린 것도 꽤 됐지만 제품 자체가 상당히 잘 나왔어요. 뭐 키감도 상당히 좋고 성능 자체도 뭐 나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가격 부분에서 옵션 중에서 제일 낮은 걸 뭐 구매를 하면 한 35,000원 정도면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국내 정발한 것도 59,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레이니도 정말 좋죠. 요걸로 처음 소개를 해드리긴 했었는데 그 뒤에도 레이니를 제가 지금 한 두 대 정도 더 샀습니다. 요 블랙 제품도 샀고 오. 사실상 이 가격대라고는 말도 안 될 수준, 진짜 밸런스가 정말 잘 갖춰진 제품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뭐 10만원 초반대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었고 지금은 구매를 하시려고 하면 10만원 그래도 한 중반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그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10만원 중반대 정도까지는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10만원 후반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상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경쟁 제품들이 많아지는 그런 가격대이긴 한데 아무튼 정말 좋은 제품이죠. 그런데 소개를 해드린 이런 제품 말고도 지금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저가형 중에 뭐 인기 있는 그런 제품들이 대부분 성능이 500Hz급이라는 겁니다. 물론 독거미 같은 경우는 평균이 4ms, 레이니 같은 경우는 평균이 2ms 수준으로 평균치 자체로만 따졌을 때는 꽤 괜찮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 최대와 최소치의 편차가 한 3ms 정도까지 난다는 말이죠. 에이, 3ms면 1000분의 3초 아니냐, 사람이 구분을 할 수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빡겜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왜냐면 요즘 키보드 마우스 게이밍 쪽 시장에서는 1000Hz 폴링 레이트를 기본 베이스로 잡고 있고 거기서 8000Hz급을 지원하는 고폴링 게이밍 기어들이 정말 많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00Hz와 8000Hz의 제품의 최대 성능 차이는 약 1ms 정도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거를 그냥 평범한 게이밍 기어 회사들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로지텍, 레이저, 뭐 커세어 뭐 이런 회사들에서 고폴링 레이트 제품을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1ms의 차이를 가지고도 그런 대기업들에서 정말 성능이 좋다 와 이런 걸로 어필을 많이 하고 실제 퍼포먼스 차이까지 나는 걸 보여주는데 그냥 응답 속도가 3ms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편차가 3ms가 나는 거면 프로급까지 안 가도 그냥 게임을 잘하는 수준 정도만 돼도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단일키 응답 속도로 봤을 때 편차 3ms 차이인 거고 실제로 응답 속도 같은 경우는 키보드를 하나를 누르고 있을 때 다음 키를 누르는 거, 두 개를 누르고 있을 때 다음 키를 누르는 거의 응답 속도가 다 다릅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린 편차 차이가 많이 나는 키보드이면 키보드일수록 키를 다중으로 눌렀을 때 응답 속도 차이가 더 크게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3ms 차이를 말하는 게 3ms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리듬게임 하시는 분들이 특히 체감을 더 많이 하실 텐데 왜냐면 그분들은 막 스위치 막 두 개, 세 개, 뭐 네 개 이렇게 동시에 누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 진짜 최대 막 한 10ms 막 이렇게까지도 갭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오로지 성능으로만 봤을 때 그런 거고 실제 요 가격대에서 이 정도의 성능과 완성도 그리고 키감까지 뽑아내는 제품이 이때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전에 독거미를 정말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독거미보다 키감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딸리지 않으면서 성능이 훨씬 더 좋은 제품을 제가 찾았습니다. 어떤 제품이냐면 SPM사의 PL87A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 판매를 하는 제품이고요. 국내 구매 가격이 49,900원입니다. 뭐 사실상 5만원인데 이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 AL87A 그리고 뭐 AL82A, AL66A 뭐 해서 알루미늄 하우징인데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제품이어가지고 그 제품들을 구해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테스트 결과가 상당히 좋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품도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기다리던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바로 제품을 구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용을 했는데 사실 처음 제품을 받고 응답속도 측정을 먼저 했어요. 근데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중국 제품들이 대부분 초기값 자체는 응답속도가 높게 설정이 돼 있어요. 이 독거미 같은 경우도 제가 계측한 측정치가 순정으로 사용했을 때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고 디바운스 옵션 자체를 최소로 내리셔야 제가 측정한 계측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 자체도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디바운스 값을 최소치로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속도가 약 8ms 정도로 굉장히 높게 계측이 됐습니다. 응답속도만 8ms가 계측이 됐으면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할 텐데 이 표준 편차가 1.4ms 수준으로 실성능이 약 200Hz 급으로 계측이 됐습니다. 스킬레이트 자체도 210Hz 수준으로 계측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독거미는 고사하고 눈쟁DB 기준에서 4티어급 성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SPM사에 얘기를 했어요. 성능이 솔직히 좀 그렇다, 많이 아쉽다 얘기를 했더니 일주일 만에 새로운 펌웨어를 저한테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벤치마크를 다시 진행을 했는데 스킬레이트가 거의 900Hz 가까이로 4배 넘게 상승을 했고요. 실제 성능 자체는 독거미를 제낄 정도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독거미가 스킬레이트가 500Hz가 나왔고 실제 유효 폴링 레이트가 500Hz로 계측이 되는데 이 친구는 유효 폴링 레이트도 1000Hz가 나오고요. 이제 응답 속도는 평균치가 2.4ms 정도에 표준 편차는 0.43ms로 계측이 됩니다. 그래서 실성능은 한 670Hz 정도급으로 나오게 되는데 지금 성능적으로만 보면은 눈쟁DB 기준에서 1티어급 그 중에서도 1티어급 최상단에 위치를 해 있고요. 평균 응답속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0티어급 성능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가격대에서는 그냥 경쟁자가 없어요. 제로입니다. 가격대를 10만원까지 올라가도 경쟁자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이 친구가 지금 가성비가 사실상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부가적인 성능 계측에서는 디바운스가 2ms로 계측이 됐고 동시 입력 이슈가 전혀 없고 키 씹힘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리듬 게임에서 중요한 부분인 동시치기 성능도 최상급 제품들에 비해서는 살짝 아쉬울 수 있지만 눈쟁DB 기준상에서는 무결점급 성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성능으로는 깔 게 없다. 근데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게 아까 디바운스가 2ms라고 했죠. 디바운스가 매우 짧게 설정이 돼 있는 겁니다. 제 기준에서는 한 15ms 정도 이상은 설정이 돼 있어야 채터링 이슈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2ms로 설정이 돼 있으면 채터링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제품만의 단점은 아니에요. 중국에서 나오는 뭐 독거미라든지 저가형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전부 다 디바운스가 5ms 이하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도 채터링이 생길 가능성이 전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독거미 있으시는 분들이 막 채터링 이슈가 있다고 막 크게 이야기가 안 나온 거 봐서는 이 제품도 크게 이슈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실사용도 며칠 진행을 해봤을 때 딱히 뭐 채터링 이슈가 발생은 하지는 않았거든요. 채터링이 좀 심한 제품들은 몇 시간만 그냥 실사용을 해도 그냥 눈에 보일 정도로 채터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간 사용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다른 차별되는 부분은 스위치가 핫스왑이 되는데 정방향 핫스왑입니다. 독거미 같은 경우는 단점이라고 어떻게든 단점을 꼽으려면 나오는 게 역방향 핫스왑이라는 게 단점입니다. 물론 독거미 F87 말고 F87 프로가 나오게 되면서 키캡이 각인이 위에 안 돼 있는 친구가 있어요. 직각으로 돼 있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정방향 핫스왑으로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 제품 단가가 조금 더 높긴 해요. 아무튼 그 제품을
제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아직까지도 역방향 핫스왑 제품만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정방향 핫스왑이다. 정방향과 역방향의 장단점이 있긴 한데 정방향의 장점은 이 체리 프로파일가 높이가 좀 낮은 키캡이 있어요. 게이밍 제품들은 OEM 프로파일로 좀 높게 나오는데 요 체리 프로파일 키캡을 쓰려면은 정방향을 쓰거나 아니면 스위치가 트래블이 뭐 한 3.5mm 언더로 내려가는 좀 트래블이 짧은 스위치를 사용을 하면은 역방향을 사용을 하셔도 체리 프로파일 키캡이랑 간섭이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거 상관없이 간섭이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경쟁인 독거미하고 비교해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리고 장점! 국내 판매 제품이기 때문에 AS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죠. 독거미 정발 제품도 이 제품하고 동일하게 AS가 1년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정발 제품이랑 비교하면은 이 친구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죠. 저가형에서는 사실상 몇천원 차이도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9천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동일한 AS를 제공을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확실히 더 난다고 보실 수가 있죠. 스위치가 또 이제 장점인데 요 친구 스위치가 이미 저가형 스위치 중에서 커스텀 쪽에서는 인증을 받은 하이무의 바다소금 리니어 스위치입니다. 물론 스위치 자체의 단가가 막 그렇게 비싼 스위치는 아니에요. 국내에서 구매해도 개당 17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굉장히 저렴한 스위치인데 그 저렴한 스위치인데도 이제 커스텀 쪽에서도 꽤나 많이 쓰는 스위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제품 자체가 이슈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저가형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기성품에 갈아끼워서 사용을 하는 유저들이 많았어요. 이슈가 있었던 게 몬스기 제품하고 썼을 때 채터링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게 몬스기 말고도 다른 회사 제품 쪽에서는 막 크게 본 건 없는 것 같은데 채터링 이슈 하면 대부분 몬스기 쪽 제품이랑 채터링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몬스기에 달려있는 핫스왑 소켓의 문제인지 이 스위치에 달려있는 핀의 문제인 건지 모르겠는데 다른 키보드에 사용했을 땐 딱히 막 이슈 있다는 얘기는 크게 없었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그 소켓과 이 스위치 자체가 좀 안 맞았다? 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간 사용해봐야 알 수 있긴 하겠지만 만일에 스위치 상의 내구성 이슈로 채터링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 제품을 구매하면은 바다소금 스위치 두 개를 여분으로 줍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워낙 저렴한 스위치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위치 그대로 교체를 하시더라도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 이거 말고 이제 단점으로 꼽을 수 있는 거는 많이들 얘기하는 유선 제품이라는 겁니다. 정확히는 유선만 지원하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독거미 같은 경우는 2.4G, 블루투스, 그리고 유선 3모드를 지원합니다. 물론 이제 F87 보급형으로 진짜 내려가면은 유선만 지원하는 제품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 구매하실 때 무선이 되는 독거미를 구매를 하실 겁니다. 사실상 경쟁인데도 불구하고 무선이 없다는 거는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무선 기능을 쓰시는 분들은 한 자리에서 여러 기기를 전환할 때 쓰는 분들이 대부분 사용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은 뭐 독거미를 사시면 되는 거고 어차피 메인 컴퓨터 한 대나 두 대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유선만 지원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소개를 해드린 USB 선택기 있죠? 그걸 사용하면 컴퓨터 여러 대 버튼 하나로 전환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유선에 정말 빠른 성능을 가지고 키보드 전환을 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선을 지원하는 거는 응답속도 부분을 같이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보다 제가 이 친구가 가진 최고의 단점 바로 F하고 J 있죠. 키캡이 뭔가 좀 다른 애들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F랑 J가 약간 더 파진 형태의 키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불편합니다. 아 물론 이거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좀 호불호가 타는 거라서 저는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움푹 파진 형태의 키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분으로 이 평평한 키캡을 좀 제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제공을 안 해줍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단점은 보통 그냥 키보드 사시는 분들한테는 큰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키감으로 넘어가죠. 키감은 사실 처음 만졌을 때 제가 딱 느낀 인상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독거미보다 명백하게 하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키감은 좀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키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독거미에 비해서는 제가 처음 느꼈던 건 좀 더 단단한? 좀 더 단단한 키감을 가져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친구도 엄청 또 그런 단단한 키감은 아니게 이렇게 보시면 눌러보면 쑥쑥쑥쑥 들어갑니다. 독거미보단 좀 덜한데 충분히 약간 쑥쑥 들어가는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이제 키를 쳤을 때 독거미보다는 단단한 키감을 내주는 거죠. 그래도 뭐 엄청나게 딱딱
확실한 기감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도는 호불호의 차이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냥 독거미의 기감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일 뿐. 스티빌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무난했습니다. 엄청 못 잡혔다는 느낌은 없이 충분히 이 정도면은 잘 잡혀있죠. 지금 독거미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다른 일반 기성품 키보드라고는 그냥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다 잘 잡혀있어요. 개인적인 기준에서 평가를 했을 때는 키감, 하우징, 스티빌 이렇게가 AAA 주면은 독거미는 SSS 이렇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키감 부분은 딱히 큰 단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타건음은 한번 듣고 오시죠. 진짜 제가 이때까지 찾았던 제품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제품을 드릴 겁니다. 새 제품으로 드릴 거예요. PL87A 요 아이보리 제품이랑 나카 올리비아 제품 총 두 대씩 AL87A 에본이랑 내추럴. 이 스위치랑 키캡이 포함된 제품이 아니고 스위치랑 키캡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구매하셔야 되는 베어본으로 드리게 될 거고 각각 한 대씩에서 총 두 대를 드리고 키보드 자체는 총 6대를 여러분들에게 증정을 해드릴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댓글 써주시면 되나? 이렇게 말해야 되나? 자세한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은 영상 설명과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이 되면은 SPM사에서 직접 제품을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SPM사의 PL87A 주변에 뭐 친구분들이 키보드 그냥 적당 괜찮은 거 사고 싶다 하면은 대부분 이 제품을 추천을 해주시면 절대 후회할 만한 선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정말 요즘 키보드 시장이 대격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좋습니다. 경쟁이 심화가 돼야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소비자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줄 세우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쟁이TV 사이트 많이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난쟁이 여러분? 아이지 어떻게 했었지? 난쟁이 여러분? 아이지 난쟁이 여러분? 아닌데? 어떻게 했어? 인사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닌데?